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동생들부터 먼저 챙기는 리더 BX입니다. 네, 저는 항상 카리스마와 그리고 착한 리더, 그리고 동생들을 먼저 챙기는 배려심, 기쁜 리더를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의 목소리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짓말 F. 이미 우리가 검증을 다 했는데. 그럼 직진남이야. 굉장히 특이한 정보가 있네. 나이 서열에 굉장히 엄격한 유교 그룹이다. 특히 다 같이 밥을 먹을 때 맏형 BX가 먼저 밥을 먹어야 먹을. 야, 뭐. 이거는 야 이거는 야, 거의 꼰대지. 아 이거 상당히 드시. 저희 규칙이 있어. 저희 팀의 규칙이라서. 형사 맏형이 그러면 이렇게 말. 맥상 드시죠. 왜? 제가 피어꾼이지만 이럴 때는 형이 먼저 숟가락을 떠야. 빨리 먹으라고 입으로 넣어버렸어요. 아, 그럼 만약에 BX가 안 먹은 지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수습해야지. BX가 잘 삐지나 보다. 움직이질 있지. 아니, 저는 절대 강요를 하지 않아. 형사가. 아, 솔직하게 왜 그런 거야? 아, 솔직. 하게 아 막 꼰대기질 이런 건 아닌데 그렇겠지. 잘 삐지는 게 있긴 있어요. 그건 인정. 둘째 동생이 누구라고 그랬지? 승훈이 형. 저입니다. 아, 승훈이랑 BX랑 몇살 차이야? 한 살 차이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 아, 병건이 형 진지 잡수셨어요 이래? 아 그렇게 안 할라 했는데 예, 형이 가끔 시키는. 야 그만 또 안 되지. 진짜 그냥 계속 존댓말을 써? 아 저는 BX형에게 반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반말한 사람이 한 번도 없어? 네. BX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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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니? 몇 시간 전까지 같이 있던 애들이 아니에요, 지금. 형님이라고 하는 거야. 네.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50이지. 조심히 가, 형님. 네. 와. 아무리 한 살 차이여도. 잡수시죠, 형님. 잡수시죠, 형님? 잡수시죠. 야. 하나,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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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도와주시지 마세요. 안녕. 게임은 건강당당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 비엑스가 몇 살이라고 그랬지? 22살. 야, 우와. 진짜 최연속 꼰대다. 그 역대급 꼰대. 와, 지금 아니래. 치킨 한 마리 시켰어. 다리는 누구 거야? 아, 그럼 역 두 마리다 그냥. 아니, 두 다리 다. 두 다리 다. 날개까지. 저는 정말로 저희끼리 치킨을 먹으면서 닭다리를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저는 항상 멤버들한테 먹으라고 하고 가끔씩은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오, 떨려, 어떡해. 아! 와. 아! 그러면 그 이동할 때 차에 앉는 순서도 있잖아. 무조건 앞자리죠. 아무튼 뒷자리죠. 아, 뒷자리네. 싹 당겨가지고. 앞에 있는 애들이 있다고. 앞에 이름 안고 있어요. 이러고 형이 밟고 조수석에 앉으라 이런 게 닿고. 아 네가 조수석에 앉는구나 현사가. 네 제가 항상 진짜 밤인지 낮인지 몰라요 잘. 아니 땅만 보니까. 아니 그 앞으로 보라 되는데. 마법 능력을 왜냐면 시간 돌릴 수 있어. 저는 이거 저는 하늘을 열고 싶어. 어 하늘 나는 히어로? 살려주세요. 아이언맨. 아니 아이언맨 말고 살려주세요. 그 윌 스미스 배우님 나온 거. 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깨보자고. 일단 막내 현석이가 네.
BX하고 야자 타임을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근데 이거 방송 끝나고 그러니까 하지 말자 그래. 하지 말자. 한번 재밌다고 하겠지만 후회를 계속 봐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가 이거 준비된 코너인데 이건 못할 것 같아. 그 현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거는 용이야 불렀어? 형 잊었어요. 아 진짜. 여러분 병원이 형 왔어요. 병원이. A few moments later. 20 minutes later.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오늘 영생이 너무 축하하고. 이게 많이 맞은 게 더 잘된다. 맞아. 박자 박자. 영희야 생일 축하해. 해석이도 많이 맞고. 여러분들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오케이. 아 어지러워. 근데 너무 많이 마셨어. 좀 쉬세요. 이거, 아 병원이 형 죽었어. 아, 이거 이제 3월 5일날부터 다시 보게 될 거야. 언제? 여기 포장지 안에 이게 들어있을 거야. 하고 편지랑 같이 병원이 형 죽였어. 아 BX, BX 일로 와, BX. 아 BX, BX 일로 와, BX. BX 저기로 와. 부탁드리 좀. 여기 뒤로. 야 니네 생각해보니까 유교 그룹 아니네. 그렇죠. 제가 말했었죠. 여기서 스트레스 푸는 거야. 준비 시작. 핫 아웃 핫 아웃 오늘의 나의 짠.